속도감 넘치는 전개로 휘몰아친 앨리스 10회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진겸이 자신의 아들이란 걸 알게 된 뒤 처음 만난 두 사람. 차마 진겸한텐 내가 네 애비다 말을 못하지만 진겸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마음이 느껴지네요. 널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네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위험한 짓은 하지마. 네가 뭔데? 친구였어. 앨리스로 돌아온 민혁은 테이와 진겸을 위해서 범인을 꼭 잡겠다고 다짐합니다. 범인이 누군지만 찾을 거야. 누가 테이를 죽였는지만 찾아서 박진겸한테 넘겨줄 거야. 앞으로 선생을 잡기 위한 진겸과 민혁의 콜라보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시간여행을 통해 진겸이 일주일 뒤에 죽는다는 걸 알게 된 테이는 진겸을 진심으로 챙겨주기 시작합니다. 나 형사님 옆에 있어야 돼요. 형사님한텐 내가 지금 필요하거든요. 두 사람은 놀이공원에 놀러가서 같이 사진을 찍는데요. 테이가 찍은 사진을 보는 순간 1년 뒤의 미래에서 같은 사진이 찍혀있던 걸 기억하게 됩니다. 자신이 본 미래와 지금 현재가 똑같이 진행되고 있음을 몸소 느낀 테이는 얼마나 소름 돋았을까요? 1992년 테이 아빠인 장동식 박사를 살해한 혐의로 복역 중이던 이세훈이 출소했습니다. 선생에게 버림받은 이세훈은 결국 선생의 새로운 수제자에게 살해당합니다. 그 수제자는 바로 고영석 팀장이었죠. 형석이 세훈을 살해한 장면이 나오진 않았지만 세훈을 따라 들어가는 형석의 모습이 CCTV에 잡혔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세훈이 다시 당할 거란 건 민혁과의 대화에서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죠. 30년이나 처박아두고 누군지 몰라도 참 상당히 매정하네. 네가 팽당했다는 것쯤은 알고 있어. 선생은 발목이 잘려 더 이상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 세훈을 버렸고 앙심을 품은 세훈이 선생의 정체를 폭로할까봐 형석을 시켜서 죽이게 된 듯하네요. 그리고 이번 10회에선 고형석의 정체가 조금 더 드러났는데요. 일단 형석은 2010년에 불법 시간여행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2010년에 이세훈이 면회한 적이 있고 불법 차원 이동을 한 흔적도 찾았어. 그리고 복역 중이던 이세훈을 찾아가 윤태희를 죽여야 한다며 그녀에 대해 묻습니다. 윤태희 찾으러 왔어. 윤태희 여기 온 적 있지? 그 여자 왜? 죽여야 돼. 또한 10일의 예고를 보면 형석이 와이프를 살릴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며 진겸에게 총을 겨눕니다. 뇌피셜을 굴려서 형석의 스토리를 예상해보면 2010년 자신을 도울 새로운 조력자가 필요했던 선생은 형석에게 접근합니다. 형석은 자식을 어릴 때 잃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래에 자신의 와이프가 어떤 이유로 죽는다는 선생의 얘기를 듣고 그를 믿고 따르게 되죠. 형석의 귀 뒷부분의 시그마 표식은 미래에 와이프가 죽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2010년 시간여행을 하면서 차원 이동장치를 심기 위해 만들어진 듯하네요. 그리고 와이프에게 사건 끝나는 대로 해외여행 다녀오자고 한 것은 와이프의 죽음이 멀지 않았고 그녀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 꺼낸 얘기 같습니다. 선생에게 테이를 없애고 예언서를 찾아오란 명령을 받은 형석은 세훈을 찾아가 테이의 정보를 얻고 그녀의 집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겸 엄마인 선영을 죽인 범인이 형석이 아니란 것이 더 명확해졌는데요. 형석이 들고 있는 총은 미래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3단 변신총이 아닌 일반 권총이죠. 살해당한 선영의 몸에는 분명히 3단 변신총의 흔적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범인이라면 선영 살해 당시 이런 깜놀 표정을 짓진 않았을 것 같네요. 이렇다 보니 자신을 위기에서 구해준 진겸을 아들처럼 돌봐준 것도 형석의 진심이 아닌 진겸을 곁에 두고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도 드네요. 하지만 진겸은 형석이 범인이란 명백한 증거가 담겨있는 USB를 파괴하는 등 무감정증 환자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데요. 아버지 같은 형석에 대한 믿음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일까요? 한편 형석은 선생으로부터 서고원을 제거하란 명령을 받고 그를 처리하러 갑니다. 하지만 오원의 행방을 찾던 진겸도 오원이 잡혀있는 곳으로 향하게 되고 그 둘이 마주치기 직전 10회가 마무리됩니다. 10일의 예고에선 진겸에게 총을 겨누는 형석의 모습과 총소리가 들리며 놀라는 테이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죽은 사람은 진겸이 아닌 형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진겸이 죽게 되는 날은 이날이 아닌 10월 15일이고 드라마 시작 전 티저 영상에서
상복을 입고 있는 형석 와이프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10일의 뇌피셜 예측 영상으로 준비해보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석으로 인한 결방이네요. 추석 오는 게 싫어진 게 살아오면서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예고편 뇌피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